오늘 여러분에게 봉독하여 드린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 가지고 참된 예배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질문을 하였습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별의 인도함을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경배하러 왔다고 했는데 이 박사들이란 어떤 사람들일까라는 것입니다. 이 박사들은 영어로 보면 메이자이라고 하는데 이 말의 어원은 마구스입니다. 이 마구스라는 단어는 원래 페르시아 단어였습니다. 이들이 관여하는 일은 길흉과 별들을 해석하는 그런 일을 하였기 때문에 고대 나라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왕들이 이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예가 성경에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에스더서의 1장 13절부터 14절 거기 말씀을 보면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에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일곱 지방관 이런 사람들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왕을 가까이 하며 왕의 얼굴 기색을 살피던 일곱 명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냐 하면 현자들이다 라고 불렀고 또 이들은 지방관이다 불림을 받았습니다. 이 지방관이라는 단어는 영어 버전의 다른 버전들에 보면 귀족이다 또는 군주다 이렇게 불림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현자이면서 정치에 관여하는 상당히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예는 다니엘서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다니엘서 2장 48절에 보면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왕이 누구냐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었습니다.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꾸었는데 큰 신상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선명한 꿈이고 또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 있는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 다 불러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내 꿈이 무엇인지를 일단 알아내라. 꿈을 알아내고 그 다음에 그 꿈의 해석을 알려줘라. 이렇게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 뭐 박수 또 정치는 사람, 점성술사 뭐 이런 사람들이 불림을 받아서 왕의 앞에 섰지만 그 사람들이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왕에게 한 얘기가 왕이 꿈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면 우리가 그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왕이 그걸 거절하였습니다. 꿈을 알려주면 적당하게 둘러서 해석하고 모면을 하려고 그런다. 꿈도 알아내고 그리고 그 해석도 알려주라. 그럴 때 다니엘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 꿈을 해석하여 주었습니다. 자, 그 일로 인하여서 그 왕은 다니엘을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다. 그래서 왕이 함께 정치의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또 꿈을 해석하여 주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지혜자다고 불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에 나오는 박사들이라고 불린 이들은 꿈이나 징조 또 별들을 통해서 길흉을 해석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점성술가라든지 또는 점쟁이들이라든지 이들과는 다른 계급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들은 군주, 왕, 현자라고 불리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별을 따라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베들레헴까지 찾아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분들의 그
별을 따라 찾아 나서고 또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온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는데 몇 가지 교훈들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모두가 다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이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예배의 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동방에서 왔다고 하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예배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방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 나라는 우상 숭배로 대표가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도 별로 없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난 그 예수님을 경배하러 찾아온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유대인만의 메시아는 아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만 예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런 생각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만 예수님 당시에만 해도 이런 생각은 대단히 혁신적인 생각, 급진적인 그런 생각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이 성경을 기록한 마태가 살던 그 당시 유대인들의 공통적 생각은 이방인들은 개다. 이렇게 역임을 하던 시대였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예수님을 예배한다. 메시아를 예배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약 전체를 살펴보면 또 이미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유대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모든 만민을 대상으로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피부 색깔이 어떻든 사용하는 언어가 무엇이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또 빈부를 가리지 않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국적에 관계없이 예수님은 우리 모든 민족을 위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구세주가 되시고 또 메시아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 개인이 누구든 이 크리스마스는 우리를 위하여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메시아를 예배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과 같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사람들도 포함이 되어집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 이들과 헤롯에게 조언을 하였던 사람들 사이에 보면 흥미로운 차이점이 있습니다. 헤롯은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다른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자 어떻게 하면 이 정적을 죽일 수 있을까를 그 음모를 생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조언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조언을 구하였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장 4절 5절 말씀해 보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6절 말씀에 이렇게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렇게 조언을 하여 주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대제사장과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선지자들이 말한 바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성전이나 회당에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지도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사람들은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하는데 그 메시아를 찾아가서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게 또 헤롯에게 조언만 해주었지 본인들은 그 메시아를 찾아서 만나고자 하는 그런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동방에서 온 현자들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는데 흥미는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가서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조사를 해 보았어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대낮에 메시아는 거기서 난다고 얘기를 하고 자기들은 가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런 행동을 취하였을까요? 추측하기는 아마도 그들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하는 것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너무 식상해서 또 그런 메시아 얘기냐?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냥 해오던 대로 습관대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치 예방주사를 맞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이미 자기들이 충분히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진짜에 접근하는 데는 관심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방주사를 맞습니다. 천연두 또는 뭐 독감 그런 예방주사를 맞습니다. 왜 이 예방주사를 맞을까요? 예방주사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진짜 그 질병을 앓기 전에 아주 소량의 그 질병을 우리 몸에 투입하여서 미리 몸의 면역력을 길러서 진짜 질병을 경험하지 않도록 방지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예방주사를 맞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 가운데서 당면하고 있는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혹시 기독교의 면역주사를 맞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를 들면 우리가 아는 것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을까? 아는 것 때문에 실천하는 것이 방해를 받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활동이 실제로 우리 개개인의 내면의 삶의 변화를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는 이렇게 잘 섬겨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교회에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 그것 때문에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그런 책임을 등한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직분에 어떤 올라가는 것을 신앙의 상승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잘못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종교활동에 면역이 되어서 정말 진짜는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동방에서 온 현자들처럼 신앙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들은 이방인들이었지만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먼 길을 찾아온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또한 여기 모인 우리들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얘기는 수도 없이 들었지만 아직도 삶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그분의 놀라운 능력은 체험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현자이든 종교인이든 모두가 다 예배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참된 예배자들이 되는 데는 헌신이 요구된다는 사실입니다. 동방에서 온 현자들을 통하여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십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많은 분들이 예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예,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아침 10시 반부터 12시까지 저는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 일주에 한 번 또는 일주에 두 번 어떤 특정한 장소, 시간에 모여서 드리면 다 된 것인가?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참된 예배는 일주일에 한두 번 하는 활동으로 끝나는 예배의식 그 이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자 우리 삶을 헌신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현자들의 삶을 살펴보면 참된 예배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을 위해서 자신들을 헌신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증거가 그들이 베들레헴까지 가는 긴 여행을 선택하였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들이 살던 곳이 어딘지는 성경에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동방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여서 동쪽에 있는 어떤 나라에서 이들이 온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라는 것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이들은 분명히 아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먼 여행을 하였습니다. 자, 이 동방이라는 나라, 성경학자들은 저것이 어디일까 뭐 추측을 하는데, 이게 이제 예루살렘이 있는 그 아라비아 반도의 지도입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어디 있냐면 여기에 조그마한 나라로 여기에 붙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동방의 박사들이 옛날 바벨론, 지금 이란입니다. 바벨론에서부터 왔을 것이다. 동방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기 스바라는 나라로부터 왔을 것이다. 지금이 남예멘입니다. 여기서부터 왔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추측하는 것은 아라비아 반도 페르시아에 왔다고 추측하는 것은 이 동방 박사들이 드렸던 예물인 황금 유황 또 몰약 이런 것이 이런 나라들에서 많이 나는 그런 산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디에서 왔든 가까운 데서 온 것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적어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최소한 5-6개월의 그런 시간을 여행을 해야 되는 그런 엄청난 시간을 소비해야 하는 그런 여행을 하였습니다. 오늘 만약에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5-6개월 여행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몇 사람이나 예라고 대답을 할까요? 우리는 1시간, 2시간 예배 드리는 거 그것도 어떤 때는 힘겨워하는 그런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에 구루가온이나 노이다에서 참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마 오고 가는 일 그렇게 하면 온나절, 한나절이나 반나절을 소비해야 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희생을 택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방에서 온 현자들은 한두 시간 반나절을 허비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수개월 동안을 허비하여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행을 하였습니다. 이런 여행을 한 사람이 성경에 또 있습니다. 스바 여왕입니다. 성경학자들이 저기에 남예멘에서 동방 박사들이 왔을 것이다 고 생각하는 것은 이미 훨씬 이전에 스바 여왕이 그런 여행을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여행을 하였는데 저 거리를 계산하면 약 3,200km 이상입니다. 그 당시에 여행수단이 발달되지 않았고 그리고 이 스바 여왕은 수행원이 심히 많았다고 열왕기상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수행원을 데리고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은 그 시대에 저기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솔로몬 왕을 만나기 위해서 갔는데 그 여행은 최소 4개월에서 많게는 6개월 정도 걸린 여정이었다. 여러분, 그때의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러 갈 때에 무엇 뭐 때문에 갔을까요?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 스바 여왕은 솔로몬을 만나러 갈 때에 그냥 가지 않았습니다. 많은 예물을 준비하여 갔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솔로몬 왕을 만나고 난 다음에 감격하여서 선물을 주고 이스라엘을 떠났는데 이에 저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스바 여왕이 돌아가기 전에 솔로몬에게 준 이 다른 거 다 빼고 금 120달란트 이게 도대체 가치가 얼마나 되는 것일까?
그러면 현 시가로 2,600만 달러, 환화로 280억 정도가 되는 금을 예물로 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향품 같은 것은 저거는 값으로 따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많은 향품과 보석을 드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서. 그 지혜 한마디를 듣기 위하여서 그 오랜 기간에 여행을 하였고 그리고 그 많은 선물을 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현자들의 헌신은 시간의 헌신과 물질의 헌신 외에도 여러 가지가 나타나는데 그들의 자신의 안전을 돌보지 않았다라는 데서도 그들의 헌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사가들은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길이 대단히 위험한 길이라고 증언을 합니다. 현자들이 여행한 그 길은 무법자들과 강도들이 도사리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여리고로 가는 그 길 대단히 위험한 길이어서 사람이 강도를 만나가지고 그만 죽게 되었다라는 기록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치안이 제대로 되지 않고 또 가난한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환경 속에서 쉽게 사람들은 이렇게 무법자가 되고 강도들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여행의 위험을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개의치 않고 그들은 별을 따라서 그 먼 길을 예수님을 만나 예배하기 위해서 여행길을 선택을 하였던 것입니다. 또 이들의 헌신은 헤롯 왕을 대하는 그런 태도에서도 나타납니다. 헤롯 왕은 우리가 알듯이 대단히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정치 권력에 위협이 된다고 자기의 아들 세 명을 자기 손으로 처치한 사람입니다. 아마 그들도 헤롯 왕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새로운 왕을 찾고 있다는 것을 헤롯 왕이 달갑지 않게 여긴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헤롯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생애의 황금 같은 수개월을 희생하였고 생명의 위협도 무릅쓴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우리는 우리 형편에 맞는 제한된 시간에 끝나는 그런 예배를 좋아하지 않는지, 예배 시간이 한 시간이 넘으면 지루해서 몸이 뒤틀려지고 있지는 않은지, 설교가 30분을 넘으면 골프 시간 넣는다고 시계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희 교회는 이런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예배보다는 나의 편안함, 나의 안전함이 우선인 것은 아닌지, 우리가 오늘 드리는 예배, 그 동방에서 온 현자들의 삶을 보면서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헌신을 포함합니다. 희생이 클수록 예배에 감격이 있습니다. 각오가 클수록 우리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쉬운 방법으로 편리할 때만 주님을 예배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아닌 것입니다. 저는 군대 있을 때에 드렸던 그 예배 제 생에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갓 훈련을 마치고 대전통신학교로 전출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모든 사병들은 열외 일명 없이 내무반에 집합해 있어라. 근데 제가 그날 주일인데 내무반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 예배를 보러 갈 것인가, 제 마음에는 예배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뭐 죽게 되든 살게 되든 나는 예배를 가야 되겠다. 그리고 저 혼자 예배를 갔습니다. 근데 그 예배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구타를 당할 각오하고 뭐 어떻게 되더라도 나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찾아갔던 그 예배 한 시간 내내 눈물을 흘렸어요. 무슨 찬송을 했는지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 지금은 잘 기억도 나지 않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한 말씀 한 말씀 그렇게 내 마음에 와닿고 찬송 부를 때에 눈물이 났습니다. 희생과 헌신이 있을 때에 그것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예배의 감격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예배는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그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는 데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온 현자들에게 배울 수 있는 세 번째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예수님이 나신 곳에 도착했던 이 동방의 현자들은 아마 놀랐을 것입니다. 왕이라면 당연히 왕궁에 있어야 할 텐데 아니 이 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왔더니 마구간 위에서 별이 멈추어 섰다. 그리고 가보니까 그것도 여관의 방에서라도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말구유에 예수님이 있었다. 나중에 이제 이분들이 갔을 때는 집에라는 그런 표현이 나타나는데 어쨌든 그들이 상상했던 그런 모습의 왕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현자들 박사들이 작은 유대인 아기 앞에 엎드렸습니다. 저기 보면 보고 엎드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굴욕처럼 보일 수도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감탄하게 되는 사람이 있을 때에 모두가 다 일어나서 박수를 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자들은 땅에 엎드려 예수님을 경배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서 먼 길을 왔고 그들은 예수님 앞에 실제로 엎드려서 경배를 하였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그냥 종교적인 의례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우러난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들이 판단해 보기에 그 특별한 별 또 지시 이런 것들이 이 태어나는 분은 경배를 받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어도 참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무슨 일을 하였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우리의 예배가 이 현자들의 예배처럼 열정적인 그런 예배일까? 정말 형식을 벗어나서 마음으로부터 굴복하고 엎드리는 그런 예배일까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예배 의식을 따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그 가사처럼 마음이 움직여지지는 않습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은 잘 없습니다.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믿음으로 화합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현자들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그런 예배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도 이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지도록 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땅에 엎드려 경배한 다음에 이 현자들은 예수님에게 선물을 드렸습니다. 무슨 선물이었습니까? 여기 온 것처럼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수님에게 드렸습니다. 아마 우리들 중에는 저것을 보면서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 참 고지식하네. 아니 아기가 저런 게 뭐 필요해? 그냥 장난감을 갖다 줘야 되지 아니면 뭐 젖병을 갖다 줘야지 어떻게 아기에게 저런 선물을 갖다 주느냐. 아마 이 사람들이 아기가 정말 필요한 게 뭔지를 잘 몰랐던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자들이 내놓은 예수님에게 드린 이 선물은 아기에게 드린 선물이 아니라 왕께 드린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헤롯에게 이들이 했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2장 2절에 우리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그들은 왕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들이 드린 그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아기에게 드리는 그런 선물이 아니라 왕에게 드리는 그런 선물이었다. 왕에게 걸맞는 그런 예물을 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우리 여기에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온 것,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온 것일까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모였을까요? 왕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아기를 만나기 위하여 오셨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목적이 있을까요? 우리가 드리는 예물, 왕에게 드리는 예물일까요? 아니면 체면 치레하는 예물일까요? 우리는 왕에게, 그분이 왕이라면 그분에게 걸맞는 그런 예물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과연 왕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그분이 우리의 종일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해달라고, 우리의 수발을 들어달라고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무엇을 드리느냐는 것보다도 먼저 알아야 할 것은, 기독교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무엇을 주셨냐 하는 종교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가장 귀한 선물, 그의 독생자, 그의 아들이라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린다는 것, 그거 하나님이 없어서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선물을 얼마나 많이 드리느냐, 얼마나 큰 헌금을 하느냐, 그런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현자들을 통해서 살펴볼 것은, 여기까지 넘어갔죠? 우리가 현자들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적어도 그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이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것이 예배의 일부분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적합한 선물이 무엇일까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일까요? 지나간 그 말씀인데, 로마서 12장 1절에 의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물이 아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자신이다. 하나님은 어떤 선물보다도 우리가 그분께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순종이 참된 예배의 궁극적인 표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참된 예배는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예배를 위하여 우리 모두가 그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예방주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종교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랜 동안 신앙생활 속에 있기 때문에 무관심이나 식상함, 된 줄로 여기는 것, 또 습관적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 관행,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될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헌신이 요구된다고 하였습니다. 편의주의, 이기주의는 참된 예배의 적입니다. 우리는 왕께 드려야 할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하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순종하여야 될 것입니다. 참된 예배를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우리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순종이 참된 예배의 궁극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오신 이 계절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